자, 오늘도 역시 이긴 팀은 일찍 퇴근하고요. 네. 진 팀은 남아공입니다. 샌드박스에서 남아공 하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창작자라는 뜻이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인데요. 사고의 전환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넷플릭스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문제 주세요. 현무는 다이어리 일정표에 다음과 같은 일정을 표시했다. 과연 현무의 일정은 무엇일까? 다이어리 일정표? 어렵네. 왜 세로로 해놨을까요? 저기 분수인가? 밑에. 그리고 밑에는 또 수식만 있고 숫자가 없네. 일정을 저렇게 힘들게 표시하셔? 남들 못 보게 하려고. 비밀스러운 데 가시다. 그럼. 비밀만한 남자야. 저희도 정답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어요. 아, 틀리실 수도 있어요.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이 없다고요? 사전 지식이 없어요. 배경 지식과 전혀 관계 없어요. 진짜 혐오스럽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는 남자를 하다 보면 파악을 해야 돼요. 현무자가 나오면 한자입니다. 무조건 한자예요. 한자로 접근했어요? 한자로 접근했죠, 저희도. 저희 물음표를 못 채우고 있어요. 지금 영어에서 막혔어요. 자, 팔자는 에이스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지만 현무는 8팔입니다. 와, 맞아. 현무는 8팔이에요. 8팔.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플러스가 있네요? 플러스 한번 그려보지 뭐. 10. 저번에 비슷한 거 나왔었잖아, 10. 게다가 1은 뭐죠? 한일. 절반 반이죠? 어차피 글자 몰랐어. 여섯 육. X는 X. 사귈교. 사귈교. 그러면 네 글자는 뭘까요? 몰라. 데이트겠죠. 야! 나이스. 와, 영어도 잘하시네. 이거는 현무 형 상황에 너무 유리한 문제였네요. 저만인가요? 도티 씨는 혹시 갑자기 졸음에 물고 넘어지세요. 아, 뭐 얘기가 있던데요. 아, 무슨 소리세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데이트 안 해요? 아니요. 그분 되게 서운하겠네. 와, 진짜. 야, 이걸 이렇게 몰아가세요? 아닙니다. 서운하겠다. 우리 오현민 씨와 유병재 씨. 저 얼굴이 안 나오고 화면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언제부터 활약을 해주실 생각입니까? 유병재 씨는 세 번째나 나왔는데 주어진 문제가 더 많이 남아 있죠 아직? 아, 그럼요. 남아 있긴 한데요. 예. 아, 넷플릭스 문제는 연습 문제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야. 메인이에요. 메인이에요. 아, 이게 메인이에요? 네네. 아, 이제 알았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몰랐지. 이게 메인이구나. 아, 몰랐어요. 아, 이게 메인이구나. 나 몰랐어. 다음 넷플릭스 갑니다. 빠르다 오늘. 진짜 오늘 너무 빠른데요? 자신 있지?
자신 있다고요? 네. 석진이의 가방에는 26장의 지폐가 들어있다. 석진이는 가방에서 무작위로 지폐 20장을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석진이가 어떤 식으로 20장을 선택해도 그 내역은 적어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5,000원짜리 지폐 두 장, 만 원짜리 지폐 다섯 장이 존재한다. 석진이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지폐의 총액은 얼마일까? 정답. 에? 오? 정답. 에? 오현민! 오, 멋있어, 오! 현민! 와, 진짜로? 쓰면서 풀었어. 아니요? 쓰면서 풀었어, 그냥. 석진이의 가방에는 26장의 지폐가 들어있다. 20장을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지폐의 총액은 얼마일까? 정답. 정답. 진짜 멋있다. 스웩. 지금 주머니 손 봐봐. 멋져. 플렉스. 주머니 손 봐봐. 플렉스, 플렉스. 멋져. 와, 정답. 와. 이게 어떻게 바로 나와? 네, 일단 그 20장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최소 이만큼의 지폐가 나온다라는 말 자체는 진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1,000원짜리는 한 장이 나오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5,000원짜리는 두 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만 원짜리는 다섯 장이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최악이라는 말은 남아있는 모든 지폐가 1,000원짜리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총 7개, 8개, 11개가 되고 이걸 다 더해보시면 26장이 나오죠. 야, 여기서 틀리게 틀려. 틀렸다, 틀렸다. 아, 17만 7천 원이네. 더해서 15만 7천 원이 15만 7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너무 좀 수학적인 문제여가지고 이게? 사실 저는 되게 빨리 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래서 쓰면서 그냥 급하게 들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근데 이쪽은 그냥 넘사벽인 것 같아. 카이스트 수학과잖아요. 어떻게 보자마자 하셨지? 이게 뭐야? 이걸로 검산 한번 해보시라고. 아, 실제로요? 혹시 이거 한번 해보라고? 실험해보고 가져가도 되나요? 아, 아니네. 만 원짜리 11장 다 뽑아. 막 뽑을까요? 막 뽑아요, 그냥. 무작위로 20장을 무작위로 20장 뽑아서 해보세요. 몇 장이에요, 천 원짜리가? 천 원짜리가 7장이에요. 7장이면 맞아요, 조건에. 한 장을 충족하고. 5천 원짜리는? 5천 원짜리도 아, 7장이니까 충족하고. 그리고 만 원짜리도 6장이니까 충족하고. 신기하네. 신기하네.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거를 사실 다 꺼내서 계산을 해보면 만 원짜리가 5장 더 있었으니까 만 원짜리가 11장이 있었던 거고 5천 원짜리가 7장에서 한 장 더해서 8장 그리고 천 원짜리가 7장 해서 계산을 하면은 아까 계산했던 대로 15만 7천 원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다 이거. 이거 마술이라고 해도 믿겠어. 진짜 신기하다. 그치? 신기한 건가? 자 이렇게 되면 샌드박스 대표는 크리에이터 중에 유병재 씨만 답을 못 맞추고 있는 근데 예. 제가요? 예. 아, 분발하세요. 분발을 뭐 할 새도 없이 너무 빨리 맞춰버리시니까 저도 오늘 퇴근은 빠르겠다. 그죠? 너 그런 말 하는 거 진짜 위험한 거야. 우리 문남에 저주 있잖아. 일찍 퇴근한다 하면 무조건 3시간 문제 나와. 큰일 나. 우리 문남의 교훈은 입이방정이다. 입이방정. 무서워, 무서워. 아, 자, 병재 씨, 그 네. 저희가 좀 배려해드릴게요. 어떤 문제 스타일을 좀 내드리면은 예, 풀겠습니까? 유병재가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수의 규칙. 수의 규칙, 수열. 뭐 수열, 수열. 뭐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수열 주세요. 한번 저 맞춤형으로. 넷플릭스 퓨리죠? 퓨리죠? 다음 두 정사각형은 각각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다. 규칙을 찾아 빈칸을 채워라. 어떻게 얘기하자마자 이게 나오냐? 우린 다 있어. 초당 퀴즈 이런 거 얘기할 걸. 얘기했잖아요. 입이 방정이다. 왼쪽 거의 합이 오른쪽 거의 합이랑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걸 뭐 하라는 거예요? 아 그거 모르겠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왼쪽을 보고 규칙을 찾아서 오른쪽도 대입해서 푸는 거 같은데요? 아니지. 아이고. 그런 왼쪽에 위 세 줄을 더한 거랑 오른쪽에 위 세 줄 더한 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왼쪽 거는 다 구했거든요?
왼쪽 거는 다 구했거든요? 오, 뭐 어떻게 해서 그래? 왼쪽은 다 구했대. 벌써 구했다고요? 아, 네, 왼쪽 건 다 구했대. 아니, 어떻게... 오야, 민스! 아니,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하라는 건 뭐... 아니, 그러니까 이 규칙을 적용을 시키라고. 오른쪽으로 똑같이 적용을 시키라고. 아, 똑같이 적용을 시키라고요? 아니, 어떻게 푼 거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차가 똑같은 거야, 10분, 20일. 야, 대단하다. 왼쪽 거 그냥 바로 나왔어. 그러니까. 저도 왼쪽은 다 풀었거든요. 와, 허허, 유병재. 멘트 하나 따놓을게요. 45니까. 정답. 와. 아. 왜 캐머? 정답. 와. 왜 캐머? 야. 지금 멋있어. 지금 멋있어. 오현민 천재다. 자, 일단은 이거부터 각각 세로 가로 세로 대각선 합이 같다고 해가지고 이걸 풀려고 미지수를 좀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 거길 또 미지수로 설정을 했어요? 그 해야 빨리 풀려가지고. 아, 그래? 네. 미지수 넣으면 오래 걸리는데. 여기를 X로 두고 여기를 Y라고 뒀을 때 이제 가로, 세로 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만 채워놨을 때 사실 보이는 게 한 줄, 두 줄, 세 줄 보이죠? 그래서 5 플러스 18 플러스 X는 28 플러스 2 플러스 Y고 또 X 플러스 Y 플러스 8이 나오게 되죠. 비슷한 게 나온 애들끼리 보면은 빨라요. 이거는 23 플러스 X고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8이니까 이게 같다는 거니까 얘 둘이 빼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XX를 지워버리고 8, 23 빼면 15가 돼서 Y 위치에 15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넣었을 때 여기가 23 플러스 X고 45니까 X는 22가 되겠죠? 그래서 합이 총 45니까 여긴 지금 33 그래서 12가 되고 여기는 2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오른쪽에 같은 규칙을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같은 규칙이 어떤 게 있을까 좀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가운데 줄을 보면 28, 15, 2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등차수열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똑같은 등차수열이 나오고 또 이렇게 대각선도 이 대각선도 그래서 좀 등차수열로 이루어져 있구나 Let's get it. 라는 걸 깨달아서 여기가 9, 7 그래서 여기 밑에가 5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7을 기준으로 양쪽을 등차로 사실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맞춰줄까 하다가 말이 쉽지 이게? 아니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봐요. 어떻게 맞춰줄까 하다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총합을 도대체 내가 나 아니 그냥 했다는데 다 맞아떨어진다.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 여기랑 여기의 합이 14가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랑 여기의 합이 또 14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쌍들을 사실 생각해보면 6과 8 5와 9.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4와 10. 그다음에 3과 11. 그리고 와, 진짜 저렇게 2와 1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이 만들어지고 또 합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가 8이 채워질 거고 여기도 6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여기 합도 21이어야 되니까 3이 채워지고 여기는 11. 이런 식으로 채워지면은 합이 다 가메키다. 21이 나오는 맞아. 지금 나오게 5분 안에 풀었어. 베스트. 아, 5분도 안 걸렸어. 5분은 한 3분? 아, 왜 나오라 그래 가지고. 맞나요? 역대급이야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야? 왜요? 검사해봐, 현민아. 뭐야? 네, 맞아요. 맞잖아. 아니 완전 완벽한데? 어떻게 저게 나왔지? 어? 야, 잠깐 아닌가 봐. 왼쪽 사각형에서 오른쪽 네네. 사각형으로 가는 규칙이 어떤 거라고 하셨죠? 그냥 이 등차수열에서 숫자가 겹치지 않는 선을 만족시켜요. 대각선과 가로가 등차수열이라는 거. 규칙은 네. 따로 없는 건가요? 저희 정답해도 돼요? 아니요. 틀리면 줄 서 먹으려고. 현민 씨가 설명한 정답이 네. 저희 출제자의 의도와는 다른데 모든 설명이 문제에 부합해서 정답으로 인정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진짜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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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대신 네. 이 문제에 다른 규칙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새로운 문제로 내겠습니다.